요렇게 아주 느리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 스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으로 찰싹 찰싹.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드라이버를 클럽을 뿌려라, 던져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드라이버를 뿌린다고 하면 오히려 방향성과 비거리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라이버 오른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럽을 이렇게 던지는 동작을 해보시고 또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쳐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클럽을 공 쪽에다가 정확하게 탁탁 뿌린다 라고 했을 때 오른팔의 모습입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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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힘을 빼주면서 이런 느낌과 두 번째로는 다운스윙 시 오른팔이 안 펴지면서 치는 스윙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클럽을 촤 던져준다. 뿌린다. A 그리고 B는 오른쪽 팔꿈치를 유지하면서 뿌린다. 두 번째의 동작이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 오른팔을 펴게 된다면 겨드랑이가 벌어지고 몸과의 연결고리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의 힘 그리고 방향 모두 다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샌드백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팔을 탁탁 펴주면서 때리는 것과 우리가 이런 스냅이라고 하죠. 요렇게 아주 느리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 스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으로 찰싹 찰싹. 내가 의도적으로 오른쪽 팔을 안 펴야지가 아니라 올라가서 우리는 이 팔이 오른쪽 팔이 부드럽다면 여러분들이 이 밴딩을 유지하면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의도적으로 오른팔을 펴는 게 아니라 아, 이 공을 때릴 때는 이렇게 오른팔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결코 탁탁 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팔이 굽으면서 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접어서 턴, 접어서 턴. 힘이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쪽에 팔이 붙고 몸통과 함께 볼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몸통 회전으로 날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집이시라면 왼팔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손등과 손등이 서로 마주 보도록 어드레스를 해주세요. 당연히 오른손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팔을 펴기보다는 살짝 한 10%에서 20% 정도 구부려 주시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다운스윙을 반복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백스윙, 다운스윙. 몸과 하나의 어떤 싱크가 만들어짐을 느낄 거고요. 또는 이런 쇼파가 있거나 벽면이 있다면 그곳에서 팔을 펴고 밀어보시고 팔을 접어서 몸을 돌면서 밀어보시면 어떤 동작이 더 나에게 힘이 들어가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했을 때 또 클럽의 페이스,
면의 감각까지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방향성과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레슨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레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